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종목이 10만 원 하다가 8만 원, 7만 원이 싸다고 딱 들어가서 몰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는 다 나도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하면은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진행 현재 진행 종목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 차트 보고 누가 못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1년을 뽑았는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예, 이제 반도체 경기는 원래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항상 호황일 때는 한 6개월 전부터 하락 또 최악일 때는 바닥을 찍고 상승 이렇게 하는 패턴을 계속 그려봤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니스를 외국인 기관들이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AI 쪽에서 반도체가 앞으로 생산되면은 뭔가 또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 수 이렇게 판단한 거 자기들은 이렇게 분석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제가 우리 일반인들 모르는 뭐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월봉 옛날에 8만 원 이렇게 뭐 8만 얼마 찍었죠. 9만 6천 원 찍었죠. 네. 저는 요 위기를 넘어갔다 봅니다. 그래요? 네. 기간은 뭐 1년 걸지 2년 걸지 모르지만 2년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위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야,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몰린 사람들은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이 늘어나고 또 순익이 늘어날 때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도 저는 괜찮다. 매수는 조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약간 눌러줄 때 네. 매수해도 충분하다. 몰린 사람들도 저는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이니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하이니스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자, 하이니스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우리 반도체가 AI라는 게 없어 AI 쪽이 없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론적인 건 별로 없는데 기존의 반도체 AI 쪽에서 매출이 난다면은 저는 하이니스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와. 예, 장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하이니스 같은 경우도 잠깐 밀렸을 때 또 아니 보유자들은 중간에 매도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계속 가져가고 혹시 눌러줄 때 같은 경우는 또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니스도 그렇게 위로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반도체가 한번 이렇게 큰 사이클을 그리는데 한번 이렇게 틀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들어요. 예, 그렇죠. 기존에 했던 반도체 지금 차량 반도체도 하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이게 또 새로운 AI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니스 또 삼성전자나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지죠.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질문을 드릴게. 그 실전 매수 매도 기법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뭐 여기서 그 매수 매도에 있어서 꿀팁 노하우 좀 몇 가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실전 매수 매도 기법에 이제 대장의 대표적인 기법이 강단 기법 또 신고가 기법이 있는데요. 네. 자, 강단 기법을 좀 오늘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서 이렇게 시세 분출을 또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나면은 반드시 일단 기간 조정이 와야 됩니다. 한 달에서 두 달. 네.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와야 됩니다. 가격 보통 30% 빠질 때도 있고 50% 빠질 때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 조정이 왔을 때만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종목이 10만 원 하다가 8만 원, 7만 원이 싸다고 딱 들어가서 몰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대주전자 또 석갱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렇게 자, 2차전지 테마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럼 거래량이 이때 이 종목도 보면 많이 찍을 때는 200만 원 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3만 5천 원 하다 뭐 11만 원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리가 제가 말했던 게 공매도 자리거든요. 네. 이런 데 들어가지 안 되고 적어도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다 하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다리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보통 10분의 1. 200만 주부터 막 한 20만 주. 아. 어떤 경우는 10만 주까지 줍니다. 그러면은 거래량 죽고 21선이 주가보다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가 제가 말했던 이제 일종의 강남 자리고 아. 여기서 반등이 놓으면은 높이까지 약간 이렇게 뭐 15% 30% 이렇게 가는 자리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현재 거래량 이런 경우도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컴퓨터로 켜가지고 거래량 같은 걸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때 거래량이 뭐 10분의 1, 어떤 20분의 1, 그 다음에 21선 위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가 제가 말했던 맥점, 사람 같은 뭐 급소,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 여기서 매수하면은 제가 여긴 자리는 손절이 잘 안 나오고 왜냐하면은 거물들이 이평선들이 발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21선은 200km를 견디는 거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거래가 거래가 죽어들고 이럴 때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고 이때는 여기 고점 넘어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래가 터지면은 매도. 이런 면은 한 15%에서 한 30%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게 왜 전고점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간혹 가다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실적이 뒷받침될 때.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 보통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없고 이렇게 거래량 조정, 기관 조정 또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위로 반등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석경이라는 종목도 역시 이렇게 거래량이 뭐 이렇게 200만 주에 300만 주에 터지고 거의 거래량 뭐 5만 주, 10만 주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간 조정. 그러니까 여기 매수, 여기 매수가 아니고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네. 기다렸다가 20에선 이렇게 올라올 때 와. 거래량이 그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바다. 이 종목 같은 경우 5만 주 이렇게 뭐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21선 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이제 단기간에 짧게 수익 낼 수가 있고 여기는 손절이 잘 안 놉니다. 네. 제가 말했던 여기가 강남기법 자리라는 거죠. 혹시 꼭 21선이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이런 것을 학습복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면은 21선에서 반등이 노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6에 있는 것이 아니고 21선 위에서는 안 빠진다? 반등이 논다? 이 학습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 빠지면은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종합주도 하락하잖아요. 미국이 뜨면은 상승. 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 사면은 안 사주는 거죠. 내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사줄 때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학습호가 나서 증명이 된 경우만 이렇게 반등이 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싸다고 들어가면은 제가 막 또 이렇게 또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한 7.0매도는 책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주식은 미인 대회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습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이 종목도 이제 지금 진행형이죠. 네. 이런 경우도 이렇게 급등하고 중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공매도 되면 다 이렇게 공매도 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10종목 되면 9종목 이런 패턴 그리니까 여기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좋은 이제는 약간 위로 더 열리가 있고 그다음에 자 에코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고 거래량이 200만 주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 10만 주 이렇게 되면서 21선에 위에 딱 그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 종목을 보는 사람들이 학습호가에서 여기가 안 빠지더라 위로 가더라고 하니까 사주기도 하고 진짜 위로 갚이는 거죠. 와. 자 이렇게 현상이 났던 그럼 위로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역비를 되면 손절하면 되지만은 10개 중에 8개, 9개 이렇게 수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못 넘어가고 얘를 이제 현재 매대하면 되겠죠. 자, 탑 머티리얼 종목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자, 콘테크도 이제 일종의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이렇게 급등하고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 그다음에 21선에 딱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현재 이제 진행형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나간 차트는 다 나도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하면은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진행형 현재 진행형 종목을
제가 다 응급행위 많잖아요. 네. 다 그런 게 진행행위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 차트 보고 누가 못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토요일날 뽑아낸 일요일날 뽑은 건데 지금 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로봇들도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능수 등 이렇게 급등 해비잖아요. 아. 그리고 자 메가스 더디 이거는 1타 강사가 회사 그만두고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종의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도 약간의 좀 지켜보다가 위로 가면 이렇게 위로 가는 거죠. 힘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끊기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DI 동일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자 성일 하이트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이제 배 배터리 하는 네, 회사입니다. 하이튼.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여기 물린 사람들이 지쳐서 거래량이 죽을 때 와. 이게 보면 뭐 8만 주, 9만 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터질 때는 100만 주 이렇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200만 주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 20분의 1 줄고 더 안 빠지고 21선에 올라갈 때 역별되면 손절, 그러나 위로 갈 때는 15%, 30% 갈 수 있는 자리가 이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CBKM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했고 이제 여기서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엘바스 A 같은 경우 이렇게 찍었을 때 비슷하잖아요. 네. 이제 AI 주식인데 여기에 이렇게 기관들이 3개월 현재 행보했던 기간을 이렇게 날짜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대표님 보면 이렇게 차트는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봤을 때 위치적으로 맞죠. 네. 그럴 때 이게 3개월 정도 행보로 3개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을 때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아, 이런 거 못 갑니다. 즉 말해서 개인들이 많이 가 있으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좀 작게 가 있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개인들 물량을 뺏기면서 기관 외국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소프트위스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현재 60만 주 가 있잖아요. 이런 못 오릅니다. 예. 그래요. 이것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강남 자리 20일 이평선 좀 밑에 왔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면은 최고 금상첨화죠. 그래 안 사더라도 개인이 많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한 요까지 날짜를 기입해서 혹시 개인들이 많이 가 있다면은 상승 못 합니다. 개인들이 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안타깝네요. 네.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슴하고 개미하고, 개미가 사슴한테 달리게 했을 때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올라타라. 네. 사슴하고, 네. 등이 올라타. 등이 올라타든지, 발에 붙어 가면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개인하고 주식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올리는 경우는 잘 종목이 좀 잘 없습니다. 아, 특이하게 2차 전지는 개인들이 많이 상승 올리지만은 보통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역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 있든지 아니면은 또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종목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법은 좀 소액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또 성률이 한 80% 올라갑니다. 책에 보면 자세히 또 네.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개인 저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강남 기법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강남 기법으로 한 그 10에서 한 30% 정도 오르면은 팔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그 경험이고 학습 효과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또 저는 매수 매도 기법이 명확하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책에도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제 유튜브도 있기도 한데 이제 올라갈 때도 이렇게 거래량을 보고 어떤 경우는 매도 또 어떤 경우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저 두산 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보면 여기도 약간의 21선 여기 강남 자리 공간이 열린 네. 강남 자리라는 공간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매물이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를 때 이렇게 양봉이 놓으면서 계속 가면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죽는 음봉이 한두 개 더 놓으면은 여기를 못 넘어가고 조짐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지켜보고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죽잖아요. 예. 조정받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죽잖아요. 조정받고. 오를 때는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가고.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죽는 또 은봉이 한두 개 들어오면 못 갑니다. 네. 그래서 가기 위해서는 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요 앞, 오늘보다 양봉이 나오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또 매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진행 중인 것들도 얘기해 주신 거네요. 예. 역사적인 것들도 보여주시고. 예, 제가 참 진행가 진행되는 종목 많이 언급해가지고 뭐 많이 고등학생 레버리지는 많이 갔잖아요. 예. 제가 항상 강력하게 추천해. 저는 100% 몰빵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죠. 맞아요. 예, 물으면 100% 몰빵. 왜? 가니까. 가니까. 다른 종목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도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손절을 또 손실 나는 것은 너무 밥 먹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24번인가 싸워 24번 이겼잖아요. 네. 왜 이겼습니까? 아, 질만한 건 안 싸워서. 그렇죠. 질만하면 아예 안 싸우는 거죠. 개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강남 자리 아니면 고덱스 레버리지 아니면 제가 뭐 SK 리츠라든지 롯데 리츠 같은 경우 금리가 인하되면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런 종목 하는 게 맞지. 뭔가 불안하면 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아니면 현금가가든지 아니면 그냥 SK텔레콤 배당 많이 주니까 그런 거 투자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따라다니고 증거금 100% 따라가고 뭐 또 제가 제일 제가 개인 투자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위성이 뭐 어떻게 위성 산업이 어떻게 되니까 어떤 그런 테마가 위로 갈 것 같다. 그리고 뭐가 되니까 뭐가 되겠다. 수소가 뭐 되니까 뭐 종목이 가겠다. 아니면 충전기 산업이 되니까 실적과 무관하게 종목을 이 종목 가겠다. 그런 종목은 99%가 거의 물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 실적에 따라서 위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붙는 순간에 오버스팅 나오는 거죠. 즉 나도 사고 저 사람 사고 저 사람 사고 누가 사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락하고 하락하고. 우리 개인들 좀 생각해보면 그런 데서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